미스터 트롯 2 본선 4차 2라운드 듀엣 대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탑10을 향한 마지막 관문 듀엣 대결이 펼쳐지며 대이변의 연속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예측한 것과는 전혀 딴판의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박서진의 탈락부터 시작되며 지금까지 잘 달려온 황민호와 김용필의 탈락이 충격에 와 닿습니다. 우선 중간 순위를 살펴보면 황민호가 1236점으로 13위, 김용필이 1230점으로 14위로 추락했습니다. 황민호는 정동원의 효도할게요를 나상도와 함께 환상의 호흡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어디 하나 실수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20대 10으로 10점을 획득하며 13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김용필 또한 지금까지 실력으로는 무조건 탑7 안에 드는 실력과 매너를 겸비했습니다. 하지만 0을 획득하며 14위로 추락했습니다. 나상도는 자신이 유리한 노래를 선택하며 황민호의 감성적인 노래와는 전혀 다른 판도가 되었습니다. 감성장인 황민호의 노래를 선택하기에는 나상도는 부담이 갔을 것입니다. 김용필 또한 자신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댄스 음악이 선택되며 박자를 놓치는가 하면 작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순위에는 나상도가 1위를 차지하며 2위는 최혁진, 3위는 최수호, 4위 박지현, 5위 송민준, 6위 진욱, 7위 진혜성, 8위 안성훈, 9위 송도현, 10위 박성훈이 차지하며 다음 주부터 최종 탑7의 자리를 겨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최종 순위에 김용필이 최종 점수 1349로 14위, 황민호가 1315점을 받으며 최종 순위 꼴찌를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나상도도 황민호 아기한테 진짜 장민호 본받아라, 황민호 꼴찌 시키고 1등하니 좋으세요. 또 다른 댓글을 살펴보면 미스터 트롯 2 오늘까지만 시청하고 이젠 안 봅니다. 김용필님 잘했습니다. 그동안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댓글을 더 보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일이 안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김용필 황민호 없는 미스트롯 이젠 의미 없다. 김용필 황민호 살려라 등 황민호와 김용필의 탈락에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1회부터 지금까지 시청하면서 황민호와 김용필 없는 미스터트롯 새로운 전설이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경연 방식을 바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어이없게 떨어뜨리면 시청자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 탑10에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김용필이 탈락하고 황민호는 16위로 꼴찌를 차지하며 시청자들이 뿔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즐거운 소식만 가져오겠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